894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SBB테크이고요. 매수가가 55,100원에 비중은 20%.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CPI 발표 앞두고 또 어떻게 좀 보유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문자까지 함께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SBB테크가 이제 장중에 밀린 로봇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2.8%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이제 오늘 역시나 강세 보이면서 1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68,200원까지 올라갔다가 58,8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수익권이시다가 다시 조금 수익이 좀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는데 SBB테크 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지금 일단 비중이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진다 한다면은 반매도 하시고요. 본전권 구간 이탈한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그냥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타점 잡아가시는 게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 대응하실 때 수익 중이신 분들은 최대한 이제 극대화하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물려있다 본전권으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최대한 이제 익절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움직임 보면은 지금 전고점 구간 때까지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몸통 구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올라왔다 치면은 쌍봉 구간 찍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찰시련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제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금 주가가 살아난다 한다면은 68,000원에서 70,000원 구간대 돌파 여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장 막판 들어서 지금 종목이 1시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밀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긴, 위 아랫꼬리가 달린 이런 유성형 캔들에 가까운 팽이형 캔들이 뜨게 된다면은 주가가 이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방에 대한 부분은 이 68,000에서 70,000원 구간 매물대 돌파 시 추가적인 움직임도 볼 수 있다는 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